네,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싫어요. 아, 능수 늘어나게 하시네, 이제. 그만해! 배고파! 혹시 그, 박유천 씨 아시죠? 네. 박유천 씨. 그 되게 유명하신 그룹에 속해 계신. 예전에 뭐, 동방신기. 거길 건들자고? 아니, 건들자고? 그 사람을 보자고? 아니. 그 막 되게 막, 지금 막 관제 난리 나신 분 아니야? 모르겠어요, 그것도. 저도 모르겠는데, 이분이 좀 복귀를 할 건지. 드라마 촬영을 많이 했었잖아요. 그죠, 예전에. 그죠. 예, 그때. 어,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, 드라마 자체를. 근데 연기도 잘하셨죠. 네. 어, 근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사건들도 많았고 사건들이 좀 많이 생겨서. 근데 그게 또 있어. 방송을 안... 예? 또 있어, 관제가. 관제가 있다고? 어, 10월, 11월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매스컴 탈일이 된다는데. 이분 복귀 좀 할 수도 있을까요? 두 해, 세 해가 지나면 복귀의 가능성은 있어요. 아, 박유천 씨는? 조금은 이러한 뭐 뉴스거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사그라들고 뭐하고 나면은 복귀의 가능성은 있고, 또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게 복귀를 하고 싶어 한다, 안 하고 싶어 한다, 지금의 상태는 조금은 쉬고 싶거나 뭐하고 싶거나, 아, 빨리 이 구설 아닌 구설이 조금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높을지는 모르겠다만, 이상하게 10월, 11월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한 번 더 구설 아닌 구설, 관제 아닌 관제가 따라드는 형국이니,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기를 할 것 같아. 근데 이런 무속이 그렇잖아, 사랑님.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내밀면은 손을 잡아주는 게 무속이잖아. 네. 내가 기사회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설 수 있는 힘이 한두 해 지나고 나서, 두 해, 세 해가 지나고 나서 한 번은 치솟아 오르는 운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실 것 같아. 왜 이런 사람들만 봐, 오늘? 좀 궁금했어요, 개인적으로. 상담료 20만 원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또 그건 없을 것 같아요. 복귀는 가능하다? 복귀의 가능성은 있죠. 좋은 드라마로 좀 봤으면 좋겠네요. 그래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과거는 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. 선생님, 옛날 여자친구 용서할 수 있어요? 난 나갔다 온 제자도 용서했어. 마음에 넓으시네요.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예.